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11장, 통합 찬송가는 185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인 우리 자신이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같은 목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려는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부류의 목적은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두 다른 그룹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은 뒤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차이가 무엇이고 이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곧 십자가 수단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도움을 간청하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던 그들은 한 그룹이 되어서 동일한 목표를 외치며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3절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때 당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린 자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병이 호전이 되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병이 치료되었는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나병 환자의 진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병이 치료된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호전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도움이 절실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이나 의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목표, 즉 그 병이 낫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를 이룬 뒤 그들의 삶은 다른 목적을 향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잃음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자신들이 갈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처음부터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마리아인에게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 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치료는 받게 되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따르면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물이고 또 나약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열의 아홉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고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목적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 목적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내 신앙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가장 완전하고 선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서 영적인 활력을 잃고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결합하신 414 윈도우 운동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